일단 보니 힘이 그래 힘들어서 다 점수 보시죠. 근데 작년까지는 내가 그래 힘이 들었다 힘이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었냐, 내가 몸은 그렇게 바쁘다마는 네. 실속은 없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만 그렇게 하고 살았느냐. 그러나 근데 유독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작년, 그 작년 이렇게 연속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자, 뭔가 풀린다. 이거는 너무 많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밑바닥은 없다,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래. 근데 그래서 뭔가 내가 왜 작년에는 그리고 뭔가 아홉 이런 숫자 있잖아요. 49. 그게 완성되지 못하는 숫자. 거기에 그러니까 49에 그다음에 50그 사이, 그 숫자가 되게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도 뭐 작용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한들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그냥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고 진짜 막 그랬었던 이게 보여요. 근데 참 이제는 뭔가 부동산이나 뭐 문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보이는데. 부동산 내가 산 적도 없고 아직 할 것도 그런 게 없는데. 들어온다고, 문서 이런 게 들어와요. 문서운이 보이는데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부동산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 이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내 앞으로 뭔가 집 이런 거 있죠.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 사업장? 이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하나가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간의, 이거 느낌이 뭔가 좀 남다르네요. 전화상이지만, 느낌이, 항상 뭔가, 뒤에서 막 본인을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구설 항상 따라다니고 외롭게 몰래 사람도 되게 외로운데 왜 그렇게 만드냐, 이 말도 막 나오는 거 보아하니 촉이 되게 남달라요. 그쵸? 내가 막 말하면은 막 진짜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냥 전보로 많이 다녀 보셨어요? 아니, 많이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면은 말씀하시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간혹이 아니야. 근데 맞아요. 보니까 그냥 뭘 하던 한 번씩 그냥 인연이 되는 이렇게 점집이나 이제 무당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그냥 한집 가가지고서는 그냥 한 번씩 빌고 사는 거 있죠. 아니면 그래, 절도 그래. 절에는 안 괜찮은데, 가봤어요. 절안 가실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냥, 이제, 2년 되는 선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는, 빌고 살아라, 이래요. 그래야지 뭔가 하는데도 막힘이 좀덜 하고, 이래요. 분명히 뭔가, 잘 돼! 빌면 잘 돼! 잘될 거야! 이러면 빌면 잘 뻥이고! 된다고.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빌면 잘 돼. 무조건 잘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마법사일 뿐이에요. 그 뻥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다. 하는 일 막힘이 좀 덜하다. 이거고. 몸수가 조금씩 치인다. 이런 것도 덜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약을 먹을 때도 내가 약발이 조금 더잘 받게 해준다. 이거지. 이거 뭐 하면은 잘 돼. 아픈 거다 나사. 이거 아니지. 그러면 진짜 그 거짓말이고 진짜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러하니 그렇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이거로 놓을까 말까 이 생각도 했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요대로 그냥 뭐 어디 뭐 이탈한다, 이 경로 이탈 하지 마. 그냥 흐름대로 그냥 쭉 그냥 지키세요. 가세요. 쭉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문서 들어요. 박근혜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그게 들어요. 있어요. 응. 예. 다른 문서도 아니고 빈 문서 이런 것도 아니야. 응, 들어하니. 응, 잡아요. 잘 잡으세요. 축하합니다. 뭔가 좀잘 풀리는 것 같네. 그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세요. 잘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윤군, 여기 좀 자주 보세요. 자주는 안 봐요. 그러면 오늘 뭐한몇 개월마다, 몇 개월 만에 한 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자주 보세요.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올라갈 거예요. 방송 금이는 이제 전화번호 올라가면은 저한테 뭐 여쭤보시고 싶으시면 여쭤보시고 연락도 주세요. 아, 그럼 지금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그쵸. 힘들 아직은 너무 그쵸. 쪼달리고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되고 그쵸. 당연히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지. 생활이 이렇게 빠듯하게 흘러가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작년에다가, 그 작년에다가. 예. 그러니까, 2021년 하고, 예. 20년도. 난 20년도가 2년 정말, 동안, 2년 동안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손가락 빨아야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빚은 이렇게 쌓여있지만, 그래도, 예. 이거, 점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깐다고 그러죠? 이게 해결을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우디야, 정말. 그러니까요. 희망은 정말 있다, 정말. 이제 빛이 떠요.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네. 문서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들어와 있어요. 이사할 수 있는 문서가 들어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문서가 아니라,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문서가 아니고, 진짜 딱 그냥 이거는, 이동하는 그런 문서가 딱 들어와 있다니까. 부동산 문서야.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를 할수 있겠네, 그러면. 아, 이사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이사를 일단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집에서 아기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기가 따로 뒤 방이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일단은 좀뭐 거실은 안 넓어도 그쵸. 아파트 쪽으로 일단은 이사를 가보려고 일단은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뭐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주택 청약 대출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가 사는 그거는. 것도 까다로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걸 막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솔직히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재산이 조건은 잡히는 되는데 거야? 들어가는 조건은 되는데. 네. 대상 소득도 되는데 차량 이게 때문에 그런구나. 주택 청약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어휴, 진짜. 아유, 그러니까 뭔가, 에휴, 나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느껴져. 안타까울 뿐이래. 그러니까 뭐가 갔다는 거야? 응? 이게 진짜 더 힘든 새끼들이라고 말이 나오네. 죄송해요. 더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살게, 모르고 이렇게 냅두고. 근데, 진짜 잘 사는 것들은 진짜 못됐게 진짜 어떻게든 해가지고는 내가, 응? 사기를 쳤으라도 지가 죽고 이제 그러니까! 내, 편파적인 거를 어휴, 스스로도 정말. 들여갖고 사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응! 승질나, 이제, 이러고 보면 내가 진짜 아주, 에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들어갈래야 순위 안에도 들어가도 못하고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인데 아, 네. 다문화 가족이라도 3순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니까 완전 진짜 뭐 같다 똥같 개똥같다야 정말 응? 이렇게 아주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려요, 그냥. 진짜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본인 내 팔자 소관이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한몫해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그냥 문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그치 진짜 그거는 진짜 감지 느끼네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어쨌거나 나아지는 거 아니고.
아이고.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이동수는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 이동수는 없어요. 안 보여. 이 우리 지금 내가 일하는 직종은 특별한 일만 아니면, 네, 그쵸. 그냥 이 계속, 뭐,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서.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웬만하면 큰일을 안 부리고 이렇게 좀 지내려고 막 이게 좀 수그리고 있는 거고. 조심하는 거고. 네. 대신에 내가 이제 집에 이제, 와이프라든지 우리 딸내미라든지 이게 밑에 내가 혼자 이렇게 그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태고 해야 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맨날 그걸 갖다가 쓸데기 없는 술을 갖다가 많이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아깝다. 근데 술값이 어? 술값만 모아봐봐. 그러니까요. 그거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거다. 왜냐? 본인은 어쨌거나 내 새끼. 내 새끼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마음이 또 그렇단다. 남다르게 애착이. 그러고 본인 자체가 외롭고 또 어째 계속 외롭다. 오늘 외로운 거 천지다 막. 왔다, 근데. 근데 부부 관계도. 네. 애기 낳고 나서는 부부 관계도 안 해요. 안 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좀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우리 와이프랑 뭐 싸우고, 그리고 제가 싸운 적도 없고 지금 이렇게 와이프가 한국 온 지가 지금 8-9년 가까이 다 됐거든요. 근데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냐. 뭐 한국어를 뭐 하려고 하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이렇게 한국에 보면 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그쵸? 가면 이제 배우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다고 개인 지도를 갖다가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30분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고 자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로 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내가 더 해라 공부를 더 배워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공부를 갖다가 끊은 지가 지금 한 6년 7년 가까이 다 됐거든요.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나였는데 나이가 10 올해 와이프가 89년생이거든요. 89년 6월 29일 생이에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뱀띠예요. 아니 뱀띠도 뱀띠인데. 예예. 같이 힘들었게 힘들었어요. 하, 근데 고집이 진짜 이분도. 왕고집. 어떻게 꺾어? 둘 다 고집이야. 근데. 고집 못 꺾어요. 둘 다 고집이라고. 서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와이프가 어느 정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나만 안 되니까 내 먼저야 나 먼저야 이분은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있어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응? 본인은 보고 왔는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자꾸 예 아휴 참 그래도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전 문제고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우리 아기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지 그게 이제 그 문제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지금 가정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좀 심해졌다 하는 게 약간 본인이 이제 대주님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운기랑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조금씩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이사를 하고 터전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때 자연히 또 이제 이분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나도 다른 데서 그런 말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데서 더 이제 좀 아파트라든지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와이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그런 말을 들었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분도 끝은 외로움이거든. 여자니까. 그거예요. 뭐 한 번 더 아 예쁘다. 어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한 마디. 이게 진짜 커요. 정말.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다른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랑 돈 아껴 노래 부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아껴 돈 아껴 응? 그 돈만 아껴 봐. 그 아이고 애기 진짜 뭘 해도 해줬겠다 진짜. 아이고 우리 애기 그게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그치. 뭘 해도 하지. 그래. 내 새끼만 봐도 하는데 뭘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잘 네. 됐어. 괜찮아. 괜찮지. 올해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나요? 네. 그리고 진짜로 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네. 뭐 막 구슬해라 뭐라 이건까지는 진짜 뭐 아니더라도 뭔가 네. 어디 가는데 마음 닿는 곳 있죠? 선생들 네. 해가지고는 뭔가 진짜 빌고 살아라 이 말은 꼭 한다. 꼭 전해주라네. 꼭 전해주래. 어제 절에 가가지고 한번 빌어볼까요? 절 말고요. 네. 우리네 같은 요런 집이란 말이지. 이런 집이란 말이야. 예예예. 왜 부처님한테 뭐 할 건데 부처님 비워라 비워라 이러는데 본인 뭘 빌 건데 주세요 주세요 이래야지. 아, 그래도 쪽 시원하게 말을 하니까 좀 많이 편하네요. 시원하게 말해야 돼요 뭐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예예예. 예. 전화번호 올라가면은 예. 보시고서는 전화. 그냥 하셔서 그냥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점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